저는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과 길은 서로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오솔길, 황토길, 논길, 자갈길, 가시밭길, 신장로, 국도, 고속도로 등 수많은 종류의 길들이 있습니다. 오늘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 문명의 척도는 그 나라의 길의 형편과 정비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서구 문명의 중심지였던 로마로 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는 군대를 신속히 이동시키고 세금을 원활히 운반하기 위해 많은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전쟁을 위해 진군할 때도 병사들이 길을 만들며 나갔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즉시 속국과 연결하는 길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로마의 길은 길이가 무려 15만 킬로미터에 달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문명은 이 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9세기 조선시대에 이럴 때까지는 우마차가 지나다니는 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도 도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에 의해 최초로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IT 강국이라 불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도로 포장률은 전국의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한 나라의 문명의 척도는 그 나라의 길의 형편과 정비례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는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은 그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사통팔방으로 길이 뚫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에덴 동산에 올 수가 있고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귀까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꿰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은 사통팔방으로 길이 열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생물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난 그는 길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돌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라. 에덴의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로 황박한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슬피 울고 통곡하고 탄식했을 것입니까? 아담은 하와의 손을 잡고 수없이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에덴 동산 곁에 왔으나 길이 없었습니다. 모든 에덴으로 통하는 길은 다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38선이 경계가 되고 난 다음 수많은 북한에서 내려온 동포들이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늘 듣던 노래가 있습니다. 아, 산이 높아 못 가시나요? 물이 깊어 못 가시나요? 길이 막히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으로 돌아갈 길이 꽉 막혔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에게 낙원이란 상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의 길이 막혔어요. 옛날에 에덴 동산 저녁 서늘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즐겁게 대화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따랐습니다만 이제는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 하나님과 그들 사이는 죄악의 담이 천길 만길 막혀놓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대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먹고 사는 길이 막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아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전혀 염려하지 않던 아담과 하와에게 살 길이 막막합니다. 캄캄합니다. 살아갈 길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극기를 내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채소를 갖고 먹고 사는 고생길이 훤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영생의 길이 막혔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자니 나이 먹어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사람은 꼭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 편안하게 죽을 수 있어야지 고통스럽고 괴롭고 절망 중에 허덕이다가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처절한 고통인지 모릅니다. 이것 다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생로병사의 인간 고통은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영생의 길이 막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신분과 정체성을 상실하고 천지간 재앙의 늪에 빠졌는데 그 늪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야훼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여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05년 사회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은 먹거리 불안, 범죄 불안, 노후 불안 등 3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5년 6월 통계청이 전국 3만 3천 세대의 15세 이상 7만 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우리가 먹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믿을 수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무엇 하나 오염되지 않고 중금속이 들지 않은 음식물이 있어야 말을 하죠. 또한 응답자 50% 이상이 범죄 피해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경찰대 이웅혁 교수는 일가족 살인 등 엽기적인 범죄 소식이 날로 증가하는 속에서 국민들의 공포감은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60세 이상 고령층의 절반 이상이 노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고 말해 노후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은 길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고 말은 것입니다. 이후로 모든 인류의 먹고 사는 길이 저주로 막히고 삶의 불안과 공포로 꽉 들어차게 된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나 길이 없어요.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살아갈 대책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인류 역사는 바로 이 절망에 처한 인생들이 길을 찾는 몸부림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에덴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찾아 헤맵니다. 에덴의 나간과 영생천국을 찾는 몸부림이 인류 역사의 모든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생을 찾는 길을 더듬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세계 복음화 운동이 1999년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95.5%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과 비슷한 심판지도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95.5%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영혼을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직 의식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어린아이들도 부모들이 예배드리자면 같이 예배드리는데 강아지나 고양이 보고 예배드리자면 절대 예배 안 드립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예배드리자면 벌써 손을 이렇게 하고 예배드립니다. 아멘하라면 아멘합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을 찾는 영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류 95.5%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는 33%에 불과하고 나머지 62.5%가 불교와 힌두교와 이슬람교 등 다른 종교입니다. 그러나 세계인의 95.5%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생을 찾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인간은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이고 절대적인 존재를 찾아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하나님과 영생을 찾는 길입니다. 그러나 길이라고 해서 다 올바른 길은 아닙니다. 삐뚤어진 길, 잘못된 길, 막다른 길, 옳지 않은 길이 다 있는데 정말 하나님과 영생을 찾는 길은 예수님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 이외에 다른 데서 헤매봤자 소용이 없지요. 사람들은 또한 정치를 통해서 저주에서 해방되어 에덴 동산처럼 잘 사는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정치적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과거에 왕이 통치하는 왕권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보려 했지만 그곳에 에덴 동산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은 무슨 파쇼주의, 나치주의, 독재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온갖 주의를 다 가지고 이 세상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복구시켜보려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편안한 곳으로 만들어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가난을 이길 수가 없고 양극화, 부정부패, 온갖 고통에 몸부림치고 이상적인 세계는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정체력으로는 이 세상을 잘 살게 하는 길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로 수많은 정권이 바뀌면서 온갖 공약을 다했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국민 전체가 가난을 면하고 양극화를 면하고 부정부패를 떠나고 평안하게 잘 사는 사회와 국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찾아도 찾아도 못 찾는 것이 그것입니다. 인간은 문명의 길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과학과 학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노력했지요. 과학을 통해서 엄청나게 교통이 발전되고 통신이 발전되고 우리의 생활이 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큰 문제는 인간이 과학을 발전시킨과 동시에 도덕성도 향상되어야 되겠는데 인간의 도덕성은 점점 더 부패하고 나빠집니다. 그러므로 첨단 과학을 통하여 사람들은 서로를 감시하여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 대량 살상 무기가 발전되어 나오고 사람들은 이 과학 문명을 통해서 전쟁과 전쟁의 불안 속에 떨며 어느 시에 전 인류와 지구가 폭발해버릴지 모르는 위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도덕성과 함께 발전하기 전에는 우리 사회 속에 진실한 평안과 행복을 가져오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명만 하면 잘 살 수 있을 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문명이 우리에게 결코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죽음의 위험 속에 노연하게 되고 더 불안과 초조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문명기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워진지 압니까? 집에 와십시오. 옛날 같으면 아버지 어머니 애들 모여서 도슨도슨 옛날 이야기라고 대화도 할 것인데 요사이 집에 오면 애들은 컴퓨터나 인터넷 게임 앞에 앉아가지고서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밥 먹을 줄도 모릅니다. 그러면 남편은 남편대로 테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정신을 다 팔고 잃어버립니다. 아내는 전화통 들고 정신없이 이야기한다고 대화할 여가가 없습니다. 가정이 모여도 문명이 들어오자마자 문명은 모든 사람들을 고독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세계에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황폐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명 가운데 인간은 행복을 가져올 수 없고 에덴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건강하면 장수할 수 있을 것을 생각하고 요사이 우리 생각에는 뭐 사람이 과학이 발달되면 거의 무병 장수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떠나고 죄로 부패한 인간 세계 속에는 그러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언젠가 우리 몸은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는 순간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선진국들은 이미 이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1975년 이후에 평균 수명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발달하는데도 생명이 어느 한도까지 올라가고는 연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야기 발달한 것과 비례해서 신종 질병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에이즈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제시카 월리암스가 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일, 그러나 알지 못했던 세상의 몇 가지 사실들이라는 책을 보면 아프리카의 보츠와나 같은 나라에서는 에이즈 때문에 2002년에 태어난 아이들의 평균 수명이 고작 39살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2010년이 되면 27세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무한정 늘어날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수명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신종 질병이 속출해서 영생의 꿈은 허상이요 실제하지 않습니다. 이학으로는 건강장수의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이 그런 대신은 예수님께 들어와야지요. 예수님 이외에 이학으로서 영생장수를 꿈꾸는 것은 헛된 꿈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과학과 학문을 통해서 건강을 장수의 이학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할 때 풍성하게는 이상향을 추구했지만은 아직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2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다. 하나님 말씀 떠나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의 쇠사슬에 묶여서 해방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난 다음 인간이 아무리 종교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과학 철학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의학을 통해서 이상향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써도 길은 없습니다. 길은 막혔습니다. 일단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은 막혀버리고 캄캄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시사 만화를 보았는데 참으로 의미심장해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새가 마리 풀을 날라와서 감옥 앞에 있는 나무가지에 앉아서 새가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만화입니다. 새가 너의 어린 시절은 어땠어? 그러니까 죄인이 죄수가 한 말이 응 그때 난 걷지를 못했어. 그래 지금은 잘 걷나 봐. 응 우리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걷는 걸 배웠어. 그런데 왜 너 여기 들어와 있어? 부모님이 걷는 것만 가르쳐 주셨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어. 그의 부모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죄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만화죠. 여러분 인간은 모두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에덴 동산에 막힌 담을 뚫고 들어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주신 길이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악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아담 하와가 쫓겨난 에덴의 막힌 동산을 헐어버리고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영생이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품에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길이 열렸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버림받고 정죄받은 우리들인데 용서받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무데나 간다고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의 카펫들을 밟으면 용서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성결함과 성령 충만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배설물 속에 뒹구는 것보다 더 더러운 세속과 더러움 속에 있는 우리들이 정결함을 얻고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성령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기 거룩하고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을 수밖에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속에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새롭게 되어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믿고 성령 모시면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바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한 심신의 치료의 길이 열렸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병들었습니까? 마음이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저주, 미움으로 꽉 들어차서 정말 삐뚤어지고 병든 마음입니다. 육체도 마음의 병들과 함께 온갖 병이 다 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매일같이 5만 가지 걱정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이 5만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5만 개 걱정을 다 하자니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의 근심 걱정을 다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길이 다른 길에서는 없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수님 앞에 나가면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태양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 생명의 태양이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져서 우리가 영도 마음도 몸도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함을 받고 외양간에서 나온 망아지처럼 좋아서 뛸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심신을 치료의 광채 속에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예수와 함께 살면 언제나 치료의 광선을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일정시대에는 옷이 두껍지 않고 내복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헐벗어서 추웠습니다. 언제나 학교 가다가 말고 논두개 햇빛이 따뜻한 곳에 가면 쪼그리고 앉아서 몸을 덥게 하는데 그러다가 그만 꼬박 잠이 들면 학교를 지각하곤 했습니다. 학교에도 수업시간에 수업 마치고 나면 빨리 밖으로 나와서 햇빛 비치는 곳에 몸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몸이 녹아야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심신이 녹아야 됩니다. 심신이 컴퓨터 앞에서 녹아지지 않습니다. 테레비 앞에서 녹아지지 않습니다. 세상 재미 앞에서 녹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비치면 심신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 시간은 의로운 빛이 여러분에게 비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의로운 빛을 비추어서 여러분 심신을 치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노라. 예수님은 뭐합니까? 같이 계시면서 의로운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신에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시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료의 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과 형통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재앙 속에 태어났었습니다. 이 세상은 저주의 재앙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가시와 엉겁기가 나죠. 가정에도 미움의 가시와 엉겁기, 오해의 가시와 엉겁기가 나고 생활에도 저주의 가시와 엉겁기가 나고 어느 국가, 어느 세계치고 전쟁과 전쟁 소문이 없고 미움, 시기, 분노, 질투, 분쟁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보십시오. 가시는 쿨이 우거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곳에 축복과 형통의 길을 찾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 축복과 형통의 길이 눈앞에 있어도 그 길을 찾지를 않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일입니다. 누가 이 가시밭 은극길을 제하고 축복의 길을 열어놓습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발음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려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리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주의 가시와 은극길을 제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가정에도 평안하고 사회도 평안하고 국가도 평안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이 따라와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지만 복의 길이 눈앞에 있음에도 복을 버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내가 복의 길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복의 길을 저버리고 자꾸 가시밭 은극길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 현실인 것입니다. 주님은 영생 천국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면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삽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우리의 형제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와 대화가 끊어지고 이제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하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예수를 믿으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은 집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집이 아닌 하나님의 지으신 집 곧 영원한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버림받거나 외롭거나 처참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죽음과 우리 사이는 종이 한 장이지만은 성령은 저쪽 편에도 계시고 이쪽 편에도 계시고 예수님은 저쪽 편에도 계시고 이쪽 편에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으로 저쪽 동리에 살고 이쪽 동리에 사는 것밖에 다른 점이 없습니다. 육신의 동리에 살다가 영의 동리로 옮겨가고 우리는 다 그곳에서 함께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처음 것들, 즉 이 땅에서 눈물과 근심, 단식, 고통, 절망, 죽음 이러한 것들이 지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구름처럼 지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청명한 하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한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는 것이 없는 영원천국, 청명한 영원한 하늘 같은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거짓이 많지요. 진흙탕 길이 많지요. 가시밭길 많지요. 우불구불한 길 많지요. 막다른 골목길 많습니다만 예수님은 참된 길인 것입니다.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으로 사는 길입니다. 금세와 내세에 사는 길, 기쁨과 행복과 성공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돈 안에 있지 않습니다. 지위나 명예나 권세가 우리의 참 기쁨이나 행복이나 삶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넘어가는 권세 보았습니까? 열흘 넘어가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버린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금세와 내세에 사는 길, 기쁨과 행복과 성공의 길은 예수님 길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여러분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라는 곡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찬송에는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영국 왕 황제였던 루이스가 너무나 나라를 다스리는데 마음이 고통스럽고 번뇌로웠습니다. 왕궁에 있는 것이 지겨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왕자에 앉아있는 것이 호사스러운 줄 압니까? 가시방석이에요. 청와대가 좋은 줄 압니까? 몰라서 다 들어가려고 하지 생감옥입니다. 온 한국에 5만 가지 걱정이 다 그곳에 모여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통령으로 계셨던 제 친한 친구 대통령께서 제게 말씀하기를 청와대 들어가니까 조 목사 가시방석이야 가시방석. 밤이면 얼마나 외로운지 말로도 할 수 없어. 세상에 있으면 밤에 나가서 포장마차집이라도 가보겠지만은 여기에는 첩첩이 경계가 둘러싸이고 밤에는 너무나 정막강산이라 외로워 견딜 수가 없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앉은 이 자는 가시방석입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습니다. 권력이 높을수록 외롭고 고독하고 가시방석인 것입니다. 이 루이스 황제도 너무나 괴로워서 평복을 입고 자기 부하를 거느리고 바깥 산책을 나왔는데 런던 밖 교회로 나오니까 아 밭에서 노래 소리가 크게 들리거든. 어떤 노파가 노래를 부르는데 흥겹게 부릅니다. 그 노래가 바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제일로 나네. 그 노래를 부르면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황제가 가서 아니 말씀 좀 여쭈어 봅시다. 아 누구세요? 아 나 길 가는 사람인데 무엇이 그렇게 흥겨워서 야단법석을 하고 노래를 부릅니까? 보아하니 옷도 남루하고 밭도 척박한데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즐겁죠? 철아버지 당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오? 루이스 황제보다 더 행복하답니다. 나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심으로 내가 마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안심과 기쁨을 얻고 죽어도 주님이 예비한 천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영원히 살 것이니 지금도 좋고 죽어도 좋고 모든 것이 좋지 않소. 그러니까 루이스 황제가 그 찬송을 부르는데 왜 1절밖에 없습니까? 내 2절을 하나 지어드리리라. 어디 지어보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는 날 부러워하네요. 아니 할머니가 깜짝 놀래가 여보 쉬,
어디 감히 황제를 그게 입에다 댑니까? 그러다가 황제가 들으면 뭐가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끌끌끌 웃으면서 걱정할 것 없어요. 그 노래를 붙여서 나하고 같이 불러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하냐 해도 영국 황제 루이스는 날 부러워 하네. 왜냐? 내가 바로 그 루이스예요. 그 할머니가 깜짝 놀랐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화와 기쁨과 소망 이외에 임금의 권력을 가지고도 그 평화와 기쁨과 소망은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금세와 내세 사는 길, 기쁨과 행복과 성공의 길은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것도 길 찾는 삶이 아닙니까? 모두 다 길을 찾습니다. 잘 먹고 사는 길, 좋은 학교 가는 길, 기쁘게 사는 길, 성공하는 길, 행복되는 길, 건강할 수 있는 길, 사람들은 다 길을 찾아 헤맵니다. 길을 찾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 이외에는 없습니다. 다 길을 찾지요. 성공과 행복과 평안과 행복의 길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어디에서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만, 주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는 모두 다 길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우리가 깜짝 놀랄 길을 주님은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벌써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길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내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길이 없다고, 앞길이 확 막혔다고 생각하면 절망이지만은, 나는 모르지만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길이 주님은 이미 예비해 놓았다고 우리가 알게 되면 마음의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악을 버리고 착한 생활할 때 주께서 내 길 인도해 시네. 주님께서는 길을 준비해 놓고 난 다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주게 했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린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주님은 모든 길이 다 막혔어도 여기에 길이 있다, 열어놓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내가 스스로 길을 만들겠다고 산으로 들러 방황하면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열어놓은 길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에 왔을 때 길이 막혔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 물이 창이라고, 뒤에는 애굽의 대군대가 섞여옵니다. 도망갈 길이 없고 살아나갈 길이 없습니다. 절망이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퇴유혹입니다. 앞으로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라.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갑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해서 모세야, 어느 곳에 애굽의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홍해가에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알았습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당황하지 않은 것은 모세였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이까지 끌어낼 때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요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주께서 길을 여시는 것을 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만들어 놓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앙망하고 그 길을 찾으면 주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을 만들어주마, 내가 길을 만들어주마.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앙망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린 길을 여러분 찾으십시오. 억지로 길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열린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보고 그 길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보기에는 내 마음에 합족하지 않은 길이라도 다른 길은 다 막히고 한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는 길은 다른 길은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다 막아버리고 한 길은 열어놓았습니다.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길이라도 다른 길이 없고 그 길밖에 없으면 주님 안에서 그 길로 들어가면 주님의 길은 들어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것입니다. 네. 세상 길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좁아지고 괴로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열린 길을 여러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여러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구름 위 성막에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앞서서 싹 가다가 머물면 그들의 머물러 진을 치고 이따 구름이 떠올라서 가면 또 구름 따라갔습니다. 오늘날 그 구름과 불기둥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마음이 고요하고 잠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수에 물이 막 바람이 나서 출렁거리면은 공중에 있는 해나 달이나 별이나 구름이 호수에 떠올라오지 않습니다. 떠도 비틀어져서 알 수가 없습니다. 호수 물이 흙탕물이 되면 아무것도 비치지 않습니다. 세상에 탐욕이 꽉 들어차 있으면 성령이 인도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염려, 근심, 불안으로 마음이 갈팡질팡하면 하늘에 주님의 뜻이 비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고요하고 안연히 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철회하고 기도문에 가서 기도굴에서 엎드려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다려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시면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하고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오르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깨달음을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잘못되었다, 넌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마음속에 깨달음이란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올라서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예비한 길을 찾고 길을 찾았으면 주님이 인도하기를 잠잠히 기다리고 주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길을 따라가는데 왜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찾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지라도 마귀는 우리의 길을 막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르비딤에서 아말렉에 쳐들어와서 거의 다 멸망당할 뻔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호수아가 군대를 거느리고 모세가 훌과 아론을 데리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전쟁을 향하여 손을 들어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니 성령이 역사해서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를 다 쳐서 칼날로 멸하고 그들이 갈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많은 회방과 방해가 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능히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려 하시더라. 대대로 우리의 원수 아말렉이 우리의 길을 회방하더라도 주님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시온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는 대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 이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시온의 대로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이시요 이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옛 에덴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가 회복하지 못하고 종교가 회복하지 못하고 과학과 학문이 문화가 이해하기 해결하지 못하는 그 길을
예수님은 안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 패하시고, 예수님은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모두 다 주님에게 와서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여서 우리를 용서와 의의 길로, 성결과 거룩한 길로, 치료의 길로, 축복과 아브라함의 형통의 길로, 영생 폭락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길로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선택받은 길로, 왕같은 재상이 되는 길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길로, 하나님 소유가 되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 잃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방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길을 찾은 사람이요, 길 가운데 드는 사람이요, 길을 가슴에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 길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 길을 묵상하십시오. 이 길을 믿으십시오. 이 길에 서서 나가십시오. 세상에서 천국까지 여러분에게 진실한 삶의 의미와 가치와 기쁨과 행복을 주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재난에 빠졌을 때 인생들은 하나님 없이 길을 찾으려고 온갖 애를 다 썼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종교로도 정치로도 과학으로도 문화로도 예술로도 그리고 이학으로도 우리에게 옛 에덴을 회복시킬 수 없고 에덴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길로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희망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천국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길을 얻은 사람이요, 길을 아는 사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길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치고 안내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미망에 처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들판에서 버림받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